지난주 설교 시간에 조금 오바해서 잘못 가르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AS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지킨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시간이 아니라 최소 40일 이후에 가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39절 사이에 38절과 3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한 사건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지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 율법에 따르면 자녀를 낳은 산모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 되어 일정 기간 동안에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모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 이후에 40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산모의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고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주님이 보내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시기 전, 그러니까 생후 40일쯤 되셨을 때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주님의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있었던 만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의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램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아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생명 초청 잔치로 이제 교회 공동체 초대를 받고 신앙 간증도 하시고 노래도 불러주었던 노사연 집사님이 부른 만남 이후에 좀 알려진 노래가 바로 바램이거든요. 홍보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알려진 이 노래의 노랫말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왜 여기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비록 노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의 비결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의하여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그런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볼수 없었던 영적 암흑의 시기에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시므온입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위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까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경건하고 의롭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은 그 가난한 집에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를 감동시킨 성령께서 그 아기가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기를 본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평생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전공했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탁월하다고, 노래 부르는 실력이 탁월하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감격하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의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안히 마칠 준비를 다했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망하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시므온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의 바램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지 알 수 없었지만 매일매일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자기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가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는 찬송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몬의 찬송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무척 놀랐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놀라웠지만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빛이라는 말은 그들을 더욱 놀라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탈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므온처럼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감격적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을 전합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흥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기 부모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예언하는 등 그 순간에 안나라는 한 여인도 성전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 36절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아셀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혀진 지파에서 여 선지자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 잊혀졌던 지파의 한 여 선지자가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 안나는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7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15세 전후로 결혼했어요. 20살 넘었으면 결혼할 준비하세요. 믿음 있다, 사람이 신실하다, 그럼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나의 경우 15세 전후에 유대인들이 결혼했으니까 그때 결혼했으면 7년이 지났으면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회 보장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채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머물고 있는 성전에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녀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시므온도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 안나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안나의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입술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유대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간 극심한 혼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이 로마에 협력하는 권력자들이나 로마인들은 수시로 공격하고 암살하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흉흉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든 때가 되면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연금이 알아서 해준다고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뜻밖에도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밥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안나와 시므온은요, 노년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 비결,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도 용서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시므온이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체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전에 갔을 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여기선 줄어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사실 내 속에, 내 삶에 의로움이, 경건함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언제요? 날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답게 익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시몬에게는 시몬의 사명, 안나에게는 안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몬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았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감격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로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명, 별로 멋지지 않아요. 별로 폼나는 사명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명.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기도와 그 금식이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폼나는 사명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증명.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삽니다. 뉴스에서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욕심내며 살다가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은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썩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자기 생명으로 갚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분을 전파하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 주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찬양했는가? 나는 언제 주님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전파했는가? 여러분, 혹시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소망하며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찬송하셨습니까?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전파한 것처럼 언제 여러분은 감사로 주님을 전파하셨습니까? 오늘 이후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무리 힘든 인생일지라도 안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안나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아름답게 익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 익을 만큼 익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나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여러분, 아름답게 익어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